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돈이 떨어져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주워야 돼. 근데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요, 지금. 온전히 일에 완연히 집중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아. 그리고 본인 자체가 허공에 뜬 생각들도 있고, 허공에 뜬 생각이라는 걸쓸 때는 이제 잡생각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 생각이 많아서 이 생각, 저 생각도 많고, 좀 뭔가 야무져야 되는데, 진짜 야물차기만 하면은 있는 것도 시야를 넓혀서 돈을 주워가면서 벌고 또쥘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언가 흐리멍텅하고 되게 뭔가 많이 벌려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조금 매듭을 지고 뭔가 이렇게 모아야 돼, 자꾸.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말의 힘이 굉장히 부족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거 하나는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신 있게 그 말들의 입김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안 따라와줘. 그리고 내가 보는 우리 할머니 기준은, 분명히 어느 일은, 어느 점은 진짜 잘하는 게 있어. 이 부분에서는 정말 뛰어나다 하는 게 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뱉고 하더라도, 이거 진짜 정확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조금 본인을 지금 보는 게 본인 위치가, 조금 밑으로 보는 거 있잖아. 그것들이 있어. 그래서 말의 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따라와주지도 않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뭔가 위축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잘못한 건가? 이 생각도 잘, 나도 모르게 든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누가 내 말만 좀잘 들어주고, 이게 본인을 끌어주는 게 아니라, 잘만 따라준다면은, 내가 뭔가 딱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도움 닿기만 제대로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한다면은, 분명히, 높은 자리에도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내 위치가 지금 너무 흔들려가는 것보다는 입지를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잡는데 결국은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주력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내 사람을 만들고, 내 말에 힘이 있어지고, 내가 조금 더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자신감 있게, 이건 이게 맞는데요? 근데 저 사람이 아니래. 그럼 아직까지는, 아닌가? 아닌데, 맞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말에 힘을 갖추시고, 내 행동력과 자신감에 힘을 갖추시면은, 사람들은 따라오는데, 그게 조금, 이 사주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그게 좀 힘들겠구나. 내 사람을 만들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게, 그게 힘들겠구나. 내 입지를 세우는 게 되게 힘들겠구나. 많이 흔들려 가겠구나. 근데 그 생각도 든다. 정말, 나를 지지해줄 내 부모가 계셨거나 하면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았을 거야. 나았을 거야, 분명히. 근데 본인을 바라보는 눈들이 주위에서 어른이라고를 잘 생각하지를 않아. 근데 나이가 39이면 어른은 맞아.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보기엔 당연히 애 같아 보이겠지? 그냥 등치만 크고 그냥 애 같아 보이겠지? 근데, 야, 이거 참. 아까운 사주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운 사주다라는 게 사람만 잘 붙고 기인만 잘 붙으면은 우리 왜 올림픽을 해도 금은동 이게 있잖아. 금메달도 딸수 있는 사람이고 본인 하는 일이 무슨 특허를 내는 건지 그것까진 내가 모르겠다마는 분명히 무언가에 기술적으로 이게 뛰어난 부분에 뭐 상을 탈수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기도 힘들 거고, 결국은 이 사주는 도움 닫기가 필요한 사주예요. 그 도움 닫기라는 거는, 내 조상도 물론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 누구누구를 돕고 싶다. 이런 초이스를 할 수가 있는데, 신의 힘을 빌리고 가던, 조상을 바래서 조상님을 빌리고 가던, 물론 그 둘이 비슷한 건 맞긴 하지만은, 그래서 귀인을 갖다 붙이고, 내 말을 따라주는 사람을 붙이고, 내가 자신감이 더 붙고, 이거를
판을 좀 깔아주고 해야 되는 게 본인은 필요한 사람이 맞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빌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한 사람이 맞고, 본인을 위해서, 물론 무슨 투자라는 개념도 당연히 있겠지. 근데 여자들이 이뻐지려고 뭐 성형에 투자를 하고 얼굴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처럼, 본인 같은 경우도 나의 신상에, 사람이 붙고 돈도 벌고 그 판을 뭔가 잘 깔려면은 결국은 본인에 대한 본인 투자는 기도를 올리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붙는 뭐 그런 어떤 일들을 하거나 내 판에 이제 좀 꽃길을 좀 깔아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은 너무 부족해, 그게. 지금 현재.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지금 이제 아버지 대신 이제 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좀 걱정은 많이 되거든요. 뭐 막말로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저를 밀어내면은 저는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입지도 제대로 이제 못 잡았다 소리도 나오지만은 이게 본인을 봤을 때 어리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해낼까 이런 의구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거에 내 입지를 제대로 심으려면은 무언가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내가 확고하게 무언가를 해내고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미 자신감이 떨어져 버렸어. 지금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게 들려. 누군 그분들이 합쳐가지고 뭐 나를 밀어내면은 지금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거를 나는 염두하고 있다고 들리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착한 안 좋거든 나는. 충분히 옆에서 도와주기만 한다면은 위로 뜰 수가 있는데 그 날개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래? 신의 힘을 빌리든 조상의 힘을 빌리든 그 날개라는 거는 귀인도 될수 있지만 내 입지를 잡아가는 그 날개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자들이 성형하듯이 본인도 그걸 꾸려가야 되는 사람이 맞다. 그게 나에 대한 본인에 대한 투자가 맞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안 되진 않아. 그리고 본인 자신감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그걸 보는 게 그거를 그리고 본인도 느끼고 그게 느껴지니까, 그게 딱 보이니까는, 움츠러들고 이런 게 보이니까는, 내 자식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게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 왜냐면은, 뭐, 사람 나이야, 사람 나이인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에서 보기에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될 때는 있어? 기댈 때. 기댈 때도 없죠. 요즘에 그 어른들이 이제 막 외롭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여자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혼자여서 외롭다는 소리인가 그런 것도 솔직히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자신감 없고 막 그러지는 일단은 그냥 해보 부딪혀 보면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저께 좀 약간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겪고 나니까 이제 아 내가 좀 생각을 이런 쪽으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이제 자신감도 갑자기 없어지고 좀 그러긴 했어요. 어제 저기 때문에. 그렇게, 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이 너무 큰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큰일이 돼버리는 거고, 그냥 지나가는 흔한 일이지라고 생각하면 신경을 안 쓰면 맞아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맞아. 근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예민하다기보다는 너무 위축이 돼갖고,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에 신경이 또 많이 쓰이고, 무언가 사건이 본인이 보기엔 커 보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큰건 아니었어. 그냥 지나갈 수 있고, 그냥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일인데, 내 마음속 자체가 내가 누군가 밀어내면은 밀려나야 돼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으니, 그런 거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계속 돌고 돌아서 똑같은 말이 나오기는 해. 결국은 투자다. 너에 대한. 왜? 잘 생각해봐라. 본인도 생각해봐. 이쁜 여자가 있어. 그러고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는 여자가 있어. 그 이쁜 여자 만날 것 같지? 똑같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 이제, 나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여자들은 뭐 얼굴이나 몸매가 될수 있겠지만, 본인은,
내 자리를 좀 입지를 펴가는 거. 그게 뭐 일적인 부분, 뭐 부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아. 그게 투자라는 것도 맞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맡아 하고 뭐 하고 계시다가 이런 실무적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는데 아들내미가 이래저래 물려받게 됐는데 그 아들도 어렸어. 30대였어. 30대 중반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끌고 가고는 싶어. 그 집 엄마랑. 근데 주위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 케이스랑 좀 비슷한가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걸 지키고 싶잖아. 지켜야죠. 결혼 일찍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도 뭐 이 나이 뭐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돼. 은근히 순진한 게 있네. 저요? 은근히 있어. 그러니까 여자 보는 눈이 야물차지는 못해. 진짜 여우가 들러붙으면은 잃을 수도 있겠다. 재산을 좀. 그 소리 나와. 우선은 이걸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박수를 치고. 이건 이제 끌 거야. 내가 일부러 끌려고 지금 박수를 친 거거든.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